얘 지금 매집하고 있거든요. 1450원이요? 1450원이면은 이 자리에 들어가셨네요. 나름대로 싸게 살려고 노력했네요. 그죠? 이 자리에 들어갔으면은 뭐 저가를 지향하는 스타일이네요. 킹꿀마님, 그죠? 근데 너무 급해요. 킹꿀마님이 예, 주식 예, 과거에 손해를 많이 봐갖고 본인 성향이 바뀌었어요. 하단에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. 근데 그 하단이 진짜 하단이 어딘지를 잘 몰라. 그죠? 그게 단점이야. 일단은 마인드는 좋아요. 싼 자리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. 네. 잘했어요. 자산 대비 31% 저평가고요. 685억짜리 회사고 뭐 상폐될 회사는 아니에요. 그 자리에 샀으면 물타라고 그러는 게 뭐 당연한 거죠. 물 태워갖고 단가를 낮춘 거예요? 물 타서 1450원이에요? 이 자리 더 위에서 샀는데? 어떻든 간에 이 자리든 밑에서 살려고 하는 노력, 본인이 샀다면은, 2000원에 샀던, 여기서 샀던, 싸게 살려고 하는 마인드가 킹꿀마님은 강해요. 과거에 쫓아가는 주식했고 많이 물렸던 경험이 많은 사람이야. 그래서 이왕이면 싼 자리에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. 맞아요, 틀려요? 맞습니까, 틀립니까? 자, 지금부터 매집을 하니까 이 자리까지는 번전까지는 항상 가요. 김국만님, 번전은 가는데 지금은 이제 매집을 하는 자리에서 번전까지는 가는데 더 높이 올라갈지 여기까지 2000원까지 올라갈지는 두고 봐야 돼. 2000원까지 올라갔다 뺄 건지 15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번전인데까지 올라갔다가 뺄 건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. 근데 중요한 거는 번전은 가요. 꿀만님 딸 수도 있고 번전은 최소한 간다. 아셨죠? 들고 가세요. 아셨습니까? 네. 번전은 충분히 가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번전은 갔다가 이 자리 예. 갔다가 내려오던 이 자리를 갔다가 내려오던 2000원까지 올라갔던 이 자리는 가요. 그러니까 조금 뭐 크게 시간 안 걸릴 것 같아 내 생각에는요. 빠르면 한두 달 안에 갈 것 같은데 1500원까지는 알았죠? 그냥 편안히 싸워요. 자, 파라텍은 편안히 싸운다.